아니 집에 놀러 오시면서 집들이 선물도 하나도 안. 어머. 아니 우리 언덕도 이런 것까지 준비해온 거야? 아니 선물을 가져온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이거 너 가질래? 야 유진아 선물. 진짜 가져가네. 유진아 언니 여기 인테리어 내가 했잖아. 네? 선물 내가 연주해줄게. 야 유진아 너네 집 네? 너무 좋다. 좋죠. 아니 근데 네? 오늘 초대한 이유가 뭐야? 아니 제가 집을 이사했으니까 좀 소개도 해주고 또 아이전의 케미 왕이 누군지 우리 유진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다고요. 케미하면 나지. 이 케미 룸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케미 룸이었어? 너 집이 아니라? 네, 케미 룸. 그런 거구나. 네, 잠깐 들어주세요, 잠깐. 케미 룸의 게임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아이전의 캐리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캐미 게임은 우리 아이전 정말 잘 먹잖아요 우리. 그래서. 먹장 케미를 볼 수 있는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잘 먹기로 소문난 원영이랑 혜원 언니가 팀을 이뤄서 누가 더 음식을 빨리 먹는지. 아, 저희가 다른 팀인 거예요? 근데 대신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다른 멤버가 먹여줘야 돼요. 어머, 나는 못 먹는 건가요? 절대 직접 먹으면 안 돼요. 핑크! 아이스크림 있지 않아? 아니, 민트 있지 않아? 원영이 원영이를 위한 거네. 민트 싫어. 민초 못 먹죠. 그러면 일단 메뉴를 고르기 전에 자기 팀을 한번 골라볼까요? 야 민초 저기 어떻게 가냐? 민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잖아. 너도 좋아하고. 나 민초 아이스크림밖에 못 먹어. 아니,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만 좋아해요. 근데 민초는 다 아이스크림만 좋아한다고. 바꿔주신다고 네. 하네요 지금. 여기 우와 감동. 여기 케미룸 여기 진짜 친절하신 분. 숙소보다 좋은 것 같은데. 숙소보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 아침을 부실하게 먹어서 배고프다 하는 멤버 있으세요? 아 저 우드라면 먹었어요. 아 되게 여기 오늘 여기. 짜장면 드신 분도 계시고요. 돈가스 드신 분도 계시고요. 저 라볶이 먹었는데 좀 배고프다. 아,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예나 언니요. 와 많이 배고파 보여요. 팝콘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우리 언니 먹고 싶다 같은데. 우리 언니. 일단 우리 언니. 한 명 더. 우리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멤버는 충분한 것 같은데 잘 먹여줄 수 있는 멤버를. 낙코 언니. 혜원은 그럼 누구로 할래요? 저 세원이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Let's go.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이게 우리가 먹여주는 거지. 빨리 먹는 팀. 언니가 나 먹고. 야. 이렇게 하자 우리. 뚝불에 토스트를 먹고 왔어. 뚝불에 토스트를 무슨 조합이야 그거는. 아니 근데 못 고르겠어서 두 개 다 한 거야. 그럼 이제 팀도 정해졌으니까 어떤 팀을 응원할지 한번 뽑아볼까요? 원영이 팀이 노랑색, 혜원 네, 언니 팀이 파랑색.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네. 들어볼게요. 지켜볼 거야. 3, 2, 1. 저희 언니들이 의리있게 노란색을 들었는데 예나랑 우리 나코가 이제 원영이를 잘 떠먹여줄 것 같기도 아, 하고 또 부스터 역할을 좀 잘해줄 것 같아요. 플라이는 왜요? 은미 언니가 있으니까. 그쵸 저도. 아, 맞아. 은미 언니가 있으니까 뭔가 야 먹어. 예나 언니가 지금 뚝배기 불고기에 토스트를 먹고 왔어요. 맞아요. 파란 팀에 한번 걸어보자. 언니 이거는 솔직히 저희 한 입씩 먹으면 끝나요. 한 번에 많이 먹기. 아, 이거 다 주기. 행복하게. 행복하게 먹기. 그럼 준비. 잠깐만, 내가 이거. 왜냐면 두 명이. 잠깐만. 시작. 오늘
아침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향해서 서로 여기가. 빨리. 은비 언니 옥수수랑 케이크랑 같이 먹었어. 파랑. 엄마 나 지금 케이크 먹고 있나? 옥수수랑 케이크.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먹여줘. 이 자세 좀 봐. 아 여기 에너지 혼자 먹는 거 아니야? 어 좋아. 오케이, 뭐 일단 먹었네? 와, 이거 다 먹었어. 빨리 입벌려! 먹지 마, 얘는. 나이스. 아, 너무 크지 않아? 행복하게 먹기. 나코 지금 말이 맥어 입안이 없어. 예선이 좋아. 꼬락. 아니. 꼬락. 빨리. 예선이 좋아. 자자 케이크. 언니야 빨리. 우리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우리 다 먹었다. 안돼 우리 동물 다 먹었어. 저희 먹는 와중에 아이스크림에 이거 코닝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은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진짜. 여보, 저기 셋은 하나야. 그래서 오늘 케미룸 첫 번째 게임의 정답은 회원팀이 더 빨리 먹을 수 있다입니다. 근데 이건 내 주특기가 아니었어, 이런 달달구리한 건. 아, 그럼 원영 씨 주특기가 뭐예요? 아, 소고기 10인분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트 스티커 다 받으셨나요? 네! 이게 하트 스티커는 잃어버려도 절대 다시 주질 않는다고 하니까 꼭 붙이고 있어야 돼요. 예,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자, 두 번째 케미 게임은 꿀맛 케미 게임입니다. 꿀맛이요? 채연 언니가 꿀물 가끔 타주잖아요. 맞아요. 아니야? 제가 꿀물 짬밥이 라비앙 때부터면 지금 소미도 마셔봤어요? 아니요. 근데 룸메이트라서 몰래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 속이 좋을 것 같아 이 토미가. 나도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나도 왜 이래? 1년이 못 맞출 것 같아. 왜요? 도박을 한번 해볼래. 근데 왜 제가 도박이에요 언니? 저 잘 한다고요. 네, 해볼래. 걸어볼래. 전 파랑. 하나, 둘, 셋. 파랑색. 파랑색. 뭐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생각보다 있어. 아, 나 조율이 못 믿었는데. 나코 언니, 언니 왜 노란색 뽑았어요? 희채는 안 마셔봤다고 하니까 미리 믿을게요. 아니, 더 웃긴 건 채연 언니조차 히토미 언니한테 투표했잖아. 둘 다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1번부터 하나씩 먹어볼까요? 네. 1번부터 같이 먹어보세요. 너무 많이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아 맛있겠다. 근데 먹고 싶어. 맛 없나 봐. 아 모르겠어. 내 거인 거 아니야? 유리 바로 아는 거 아니야? 약간 약간 거 같아. 너무 밍밍해요. 그래서 채연이가 안 탄 거 같아. 아 그건 너무 밍밍하다. 이건 너무 이거 너무 다르지 않아? 이건 너무 달아? 이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달지 않아. 에? 어? 유리가 좀 단 걸 좋아해. 유리가 단 걸 잘 먹어요. 밍밍해요. 1번보다 어? 밍밍해요? 1번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유리 미각을 잃은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먹는 거 이거 진짜 너무 달아. 이건 너무 달아. 귀여워. 점점 달아지는 건가? 달지 않아 이런. 근데 전 여기서도 더 타먹어서. 이거 너무 다른데? 그냥 파란... 네 촉에 맡겨. 그래. 너의 감을 믿어. 저는 2번이요. 2번? 2번. 저 1번 해볼게요. 1번. 1번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엄청 밍밍하다면서요. 아 근데 셋 다 맛이 비슷해요. 에? 아 엄청 다른데요? 네, 너무 색깔부터 좋아요. 다르다. 저기 3번은 딱 그러니까 엄청 진해요. 아니 나 3번을 해볼까? 난 3번 같아. 3번 같아. 3번 엄청 진해. 5초 드릴게요. 마지막 5초. 처음 거 해. 1번. 괜찮아? 처음 거 해. 아, 컵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우와.
어, 컵 바닥에 이제 몇 대면 되는. 저 3번부터.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응? 응? 3번 채연. 야, 내가 야, 내가 이라고 했잖아. 야, 내가 솔직히 내가 밍밍하다고 했지. 셋 다 밍밍하다 했어. 채연 언니의 선물이 느껴져. 갑자기? 갑자기? 내가 3번이라고 했잖아. 근데 엄청 드세요, 이거. 근데 궁금하다. 한번 마셔봐도 되나? 나도 마셔보고 싶어. 3번. 역시. 1번은? 근데 아마 예나 언니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는데? 근데 언니 지금 막 초코 케이크 막 그러니까 안 달 것 같아. 안 달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물인데? 나랑 유리랑 입맛이 좀 비슷해서 나도 좀 밍밍한 거 같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꿀물도 먹고 당 충전도 했으니까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게임은 3대3 팀 협동 케미 게임입니다. 포장 이런 건 은비 언니가 잘하지 않나요? 은비 언니 잘해. 근데 쿠라 언니도 이런 거 막 만지고 막 하는 거 잘하지 않나? 나 쿠라 언니가 그림 진짜 센스가 좋아요. 자신 있는 분 없어요? 나 채연이 팀 하고 싶어. 오. 희희희. 쿠라 원래? 오케이. 위희한 쿠라 언니 그러면 좋아야 돼요. 한번 뭐 우리 팀 오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나도 수건 관리해라. 한번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나 콜라! 좋아요. 이건 뭔가 잘 배분이 된 느낌이야. 야, 나 웃겨볼게. 웃겨볼게. 언니, 갖고 싶어. 거기 내놔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채연이 팀 준비가 좀 시작해볼까요? 네. 자, 민주 언니 팀 눈 잘 가려주시고요. 이거 요거 사이로 보는 거 다 보이거든요? 언니, 너무 조그매요. 눈 이상한데 요만한 걸로 가리면 어떡해요. 아유, 조그매가지. 준비됐나요, 여러분? 네. 준비, 시작. 어떻게? 여유로운데? 아 이거 하니까 진짜 어렵겠다. 어머. 이 언니들 난리 났어. 이 언니들 이거 지금. 다 써야 돼? 와 이거 어떡해? 야, 근데 봐요. 얘네 라뇨. 은비 언니한테 얘네 라뇨. 너의 반말이야. 저기 지금 잘 보나 안 보나 감시 잘 해야 돼요. 여기로 보거든요. 아, 여기 가려 돼요? 네, 가려 돼요. 가리세요. 어머, 근데 다들 잘한다, 한 손으로. 지금 다들 잘하고 있나요? 발로 하고 있다고요? 네. 발로 해도 돼요? 발 하면 장난 아니죠. 저 자신감. 저 사람이 우리 리더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1분 남았어요. 1분. 좋아, 좋아. 채연이 진짜 잘한다. 1분. 안 되는데? 잘한다. 코 언니 저 한 손 넘기가 너무 멋있다. 그치? 멋있다. 멋있지. 다리 있어요. 아니 잠깐만. 2, 3. 아쉽다. 잘했는데? 완전 잘했는데요? 이거 내가 민주 언니 열심히 해야 돼요. 다 한 손으로. 시작. 민주 언니 빨리 열심히 해. 마지막이에요. 언니 화이팅해요. 제가 지금 간절한 거 저 무릎도 꺾었거든요. 한 손. 뭔가 선물이 많은 거 아니야? 여기 테이프. 사크장 불안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
흘리지 마. 유연이. 불안해, 불안해. 이거 완전 빠른데? 과연 보였다. 근데 테이프 완전 잘 뜯는다. 그니까. 그니까, 테이프 왜 이렇게 잘 뜯어? 저거 인정, 인정. 근데 3분 안에 할 수 있어. 언니, 언니, 할 수 있어요, 3분 안에. 야, 이거 발로 써야 되지. 예, 예. 진짜 리본 끈 갖고 다른 스타일의 포장법이네. 10초, 9초. 좀 더 빠르게. 아, 그거 너무 길다. 아, 그래요? 언니 노란 팀 안 뽑았잖아요. 이현이 방해하는 거야. 어, 3분 끝났어. 되게 어렵구나. 그래, 3분 끝. 그러니까. 어려운 거 어려. 그냥 하는 것도 어려워. 맞아. 난 그냥 한 팀 편이 많으니까. 하니까. 200 레드 팀 5분 10초 5분 10초 환상의 5분 10초로 끝! 너무 예쁘다. 에이, 솔직히 너무 예쁘다. 너무 다 같이 조용히 하세요. 예쁜데? 민주 팀 기록 5분 39초입니다. 될 것 같아. 누가 더 예쁘겠을지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 나와주세요. 언니, 남 언니. 냠냠. 알죠? 아니, 제가 딱 손만 나와주세요. 언니, 언니, 여기 봐봐, 여기. 언니, 여기 봐봐. 이거 진짜 디테일이야, 이거 디테일. 이거 손들. 언니, 이거. 한 손으로 이거 묶었어요. 언니, 이게 한 손가락이 얼마 있는 줄 알았어. 사탕. 언니, 이 디테일 포장, 이 주름. 언니를 위한 캔디 포장. 근데 뒤에 봐봐요, 이게 디테일. 이게 테이프 엉망진창. 저희 마음을 받아주세요. 축하해요. 사랑해. 팀, 사랑해요. 8, 7, 6, 맞아. 5, 4, 3, 2, 1. 머리 없으시지? 언니! 와, 진짜 강한! 엔트리! 언니! 머리 없으시지? 우리 여기랑 콜라보 하자! 우리 여기랑 캐치 한번 치자! 야, 이건 진짜 아니지? 거짓말! 진짜 거짓말! 진짜 거짓말! 하트 코인! 들어왔나? 그러면 언니! 대박! 너 예쁜데! 급등! 급등! 아 지금 소품 준비해. 소품 준비. 저희 소품팀 언니거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누가 멤버를 더 잘 아는지 확인해보는 맴자라의 케미 게임인데요. 아니 근데 또 나코 언니는 특히 하트 한 개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꼴찌 언니 꼴찌 위. 지금 이번 거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아, 어떡하지? 여기 등등한 언니가 있잖아. 예나 언니가 파란색, 동기 언니가 노란색. 10, 9, 8, 7, 6, 5, 4, 3, 2, 1, 땡! 은비 언니 믿을게요. 은비 언니 믿을게요. 나는 예나 언니! 예나 언니! 맞아요. 제발 집중해주세요. 아니, 우리 리더잖아요. 노란색? 예나 언니 알죠? 저희 리더잖아요. 예나 언니 제발요. 저 파랑이 선택. 유진아, 유진이도 노란 든 거 아닙니까? 파랑인 거 같아요. 유진이 선택한 거 같아요. 예나 언니 아냐고요. 아니, 알죠? 유진이의 언니. 막 다른 경우까지 아니까. Let's go! 자, 일단 Let's go! 한번 해보세요. 시작! 유진이는 자다가 땀이 났다, 오늘. 아, 장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야, 너 유진이 하는 말 안 들었구나?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우와! 살려주세요. 유진이 침대는 자동 침대다. 아, 움직인다. 정답. 우와, 자동 침대. 유면이. 유진이는 오늘 차에서 에어 충전을 했다. 정답! 최근에 본 드라마는 썸머웨이라는 드라마다. 뺑? 아닌데? 아닌데? 맞아요. 맞긴 해요. 맞긴 해요. 맞긴 해요. 가장 최근은 아니고. 응답하던데. 유진이는 오늘 혜원이가 시킨 음식을 조금 먹었다. 정답. 유진이는 다시 태어난다면 되고 싶은 롱은 전지현 선배님. 진짜요? 아, 너무 TMI 아니야? 어, 나도 몰랐어. TMI네? 너무 재밌다 이거. 언니. 언니 유진이 오늘 몇 세로 왔어? 야, 유진이는 오늘 같이 일어났는데 내가 화장실 먼저 가서 나보다 뒤에 갔다. 봐봐. 내가 화장실 들었어 이거. 같이 출발했다 화장실에서. 저 X라는 게임에서 콩카이마라는 춤을 되게 좋아해. 왜냐면 나랑 만나는 거거든. 아, 대박이다. 완전 귀여워. 유진이는
언니. 유진이는 요즘에 콩국수에 빠졌다. 맞아. 인간력이네. 유진이는 스케이트보드를 처음에 타려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못 갔는데 나랑 같이 타보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이거 오늘 안 끝나겠는데? 요즘 유산소 운동을 즐겨. 유진이는 어제 오늘 스케줄이 아침 일찍이 아니었으면 밑에 일찍 들어가서 헬스장에서 뛰려고 그랬다. 유진이는 요즘에 유산균을 되게 잘 챙겨 먹는다. 아, 유진이가 먹는 유산균은 3,000원짜리 한 포당 3,000원짜리로 되게 비싼 유산균이다. 포당 3,000원이다. 되게 비싸다. 유진이 유산균은 내가 추천해 준 거다. 잘하네. 이제 기억 안 나지? 이제 기억 안 나죠? 유진이는 원래 렌즈 광고를 했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너야. 잘했는데, 나 되게 잘했어. 예나 언니도 잘했다. 하이파이브. 뭔가 나 이제 방금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되게 챙김받고. 되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예나이야. TV부만 하는 얘기 다 나왔어. 다음 게임은 2대2 팀전으로 진행되는 흥케미입니다. 이게 또 아이전 하면 또 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커팀과 채원팀 중에 아이전 노래를 불러서 꼭 87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야 돼요. 너무 잘 불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못 불러도 안 되는 딱 87점이어야 돼요. 일단 노래를 부르기에 앞서서 팀원 한 명을 선정을 해주면 되는데 누구부터 골라볼래요? 선지혜. 자, 하나, 둘, 셋. 유진이. 예나 언니. 오케이. 뭐 할까? 너무 많이 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노래 다 있네. 그러니까 신기하다. So Curious는 없고 라비앙 로즈 아니고 피에스타. 하늘 위로. 없잖아. 에어플레인. 에어플레인 할까요? 어. 저희는 에어플레인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와. 자, 디스코 버전. 어머. 어머. 저 에어플레인